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4월 27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오늘 시장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하락이 또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걱정을 또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대표적으로 오늘 이슈가 됐던 두 가지 집중적으로 좀 보면서 지수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EU가 러시아에 대한 가스 수입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금지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밝히면서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확장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급락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국내 2차 전지는 괜찮은지 거기에 따른 부분도 한번 봐야겠죠. 어제 이제 우리 회원분들하고 마감 시황에서 나갔던 내용이 중국이 이제 도시 봉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저런 것들이 이제 중국은 하나의 이제 소비 국가로 글로벌 국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소비 국가로서에 대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도시 봉쇄가 된다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그런 소비가 줄어들었을 때 글로벌 경제는 침체 과정이 겪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겠는데 자, 우선 이제 러시아 가스에 대한 부분을 수입을 금지하겠다. 수입을 하지 않겠다. 수입을 중단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우선 한번 같이 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가스에 대한 무기화를 먼저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가 얘기했던 것이 루블화로 결제해달라. 이제 루블화에 대한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유럽은 아이 그냥 러시아하고 이제 수입을 안 하겠다. 그렇게 대응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냐? 있는 거죠. 대안이 있냐? 자, 일단 유럽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부분에서 가스 수입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죠? 왜냐하면 땅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운송비도 저렴하고 운송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당연히 낮게 형성되겠죠. 자, 근데 그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노르웨이. 러시아 걸안 쓰면 어디 걸쓸수 있냐? 노르웨이. 자, 미국. 자, 카타르 거를 대체 수입처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노르웨이도 우리가 이제 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만약에 뭐 독일이라든지 가려고 하면, 러시아 쪽 이렇게 이제 돌아서 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러시아 쪽에서 받는 것보다는 좀더 연료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이제 바다 건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료비는 또 올라가겠죠. 운송비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카타르도 마찬가지죠. 아시아 쪽이니까요. 중동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대체 수입처를 부각을 하더라도, 받더라도, 실제로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제 공급망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는 공급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원자재에 대한 부분을 생산을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봤던 것처럼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공급이 줄는 단계니까 수요는 그대로라도 공급이 줄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줄이거나 수요를 늘려야 돼요. 이둘 중에 한 가지만 조건이 성립돼도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반대로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자,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유를 보면 원유를 감산하거나 아니면 좀 확산하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원유를 감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산했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죠. 그런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는 요거를 좀더 장기적인 확장 국면으로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물론 오늘은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였는데,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왔기 때문에 이중고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재평가 가능성을 좀더 봐야 된다.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대처를 하자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그만큼 현재 현행 에너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족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원전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나왔던 석탄 관련된 얘기도 다시 한번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또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였어요. 이 부분이 국내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마저 도시봉쇄가 초읽기다. 사실 요게 뉴스는 일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중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상당히 시장한테는 악재로 여겨진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좀더 빠질 거라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불확실한 그런 불길한 예감은 적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수가 2600포인트 부근까지 좀 하락을 하는 다중바닥 형태로 좀 뛰는데요. 자, 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테슬라라는 회사가 오늘 또 급락이 나타나면서 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 작년에 그 2021년도죠. 2021년도에 전기차 판매량의 666만 대가 판매가 됐는데, 거기에서 절반인 330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어요.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격차를 봐야 되는 것이, 중국이 1년에 330만 대가 팔리는데 전 세계에 팔린 대수가 660만 대예요. 독일에서 팔린 게 69만 대인데요. 미국에 팔린 게 66만 대입니다. 중국이랑 차이가 한 5배 정도 나요. 이익권하고. 자, 우리가 지금 독일, 미국, 중국 빼고 나면 나머지 국가들은 30%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한 지표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이제야 이런 뉴스가 나와요.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전기차 시장은. 그쵸? 저 결국에는 중국이 절반을 소비를 해주기 때문에 중국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좋아서 쓰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왜 그거를 쓰느냐는 거죠. 중국이 그걸 쓰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고객입니다. 고객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국이 도시 봉쇄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전기차 판매 대수는 전 세계적으로, 아, 미국이 대체하면 되지, 독일이 대체하면 되지,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국이 판매량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소비를 해주는데, 중국이 도시 봉쇄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날 수 있을까? 자, 지금은 그에 따른 우려감이 테슬라에 대한 주가를 하락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가장 높은 곳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팔리겠습니까? 미국에서 모든 사람 다 샀다고 해도 66만 대를 빼면 나머지 40만 대가 남는데 40만 대 어디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이 테슬라에 대한 판매도 대부분이 중국에서 판매가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라는 곳에 대한 도시 봉쇄가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도 한번 같이 보면요. 중국이 전기차 수출의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독일과 미국이 합친 것보다 많다. 중국의 전기차 최대 수출 지역은 유럽이다. 중국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한 전기차 23만 대를 유럽에 수출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의 57%를 차지한다. 어마어마합니다. 풍부한 배터리 원자재 매장량과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등 전기차 생산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앞세워서 수출 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자, 결국에는 전기차라는 것은 중국에 대한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우월한 기술력이 아니라면 지금은 중국에게 이기기 대단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전기차 시장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하락도 결국 중국의 도시봉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런 중국의 도시봉쇄 이야기로 인해서 국내 전기차라든지 또는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확장에 대한 국면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현재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고가 권역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돌파를 할 듯 말 듯한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유혹의 손길을 뿌리시지 못하고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제 말을 듣고 참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 지금 현재는 전기차 시장 자체, 우리 이 전기차 특히 배터리 시장 자체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산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지수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 버리면서 지금 전 저점에 대한 본가가 내려왔습니다. 앞서서 이제 여기 1월 27일 날 하락했을 때 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도 영상을 남겼지만 삼성전자 그때 카카오를 매수를 했던 게 바로 1월 27일이었고, 자,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다중바닥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다지면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또다시 넘어서지 못하고 추가적인 2600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이제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죠.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이제 횡보 내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보면 이제 삼성전자, 우리 이제 삼성전자가 65,000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상로의 저주라고 어떤 분들이 그런 혹평도 많이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7만원 깨질 것이다 해서 그때 7만원이 깨지면서 좋은 매수 기회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65,000원이 깨질 것이다, 오늘 이제 65,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제 손을 내기는 조금 힘든 자리입니다. 예, 저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다중바닥 형태를 다졌을 때 한 번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더라도 또다시 상방에는 막혀버리는 자리들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오히려 조금 더 각도를 크게 줘서 이런 반등을 좀 기대해보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휘청거린 다음에 대형주들에 대한 매기세일과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오늘에 대한 수급을 보더라도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었다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지금 사례에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도 생각보다 적거든요. 근데 투신에 대한 매도도 오늘 나타났고요.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시면서 현금 20%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하신 거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형주를 매수하는 전략, 지금은 개별주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이어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4조 동원이 매수가 대비 100%가 넘어왔습니다. 이제 3월 28일 날 이후 지금 현재 이제 딱 두 배가 오늘 오르고 조정이 좀 나타났는데, 그만큼 최근에 곡물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였고요. 샘표 단기간에 7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던 오늘 10만원대까지 돌파하면서 마지막에 급락이 나타났는데 오늘 단기 고점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식용유에 대한 원료가 되는 팜유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제가 4월달 월간 베스트, 제가 한국경제TV 1등, 그러니까 이번 주 수익률도 1등, 4월달 수익률 1등, 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는데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꼭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벤트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4월 전체 수익률 1등 기념으로 1개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는 교육까지 함께 들으시면 66만 원 할인 이벤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세 가지 준비했는데, 휴비츠는 전일도 했던 기업이고요. KPF는 오르기 전에 했던 기업인데, 뭐 최근에 이제 종목군들이 그만큼 추격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휴니드도 일전에 한번 했던 기업인데, 뭐 지금 했던 기업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일단 휴비츠는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공개 방송 때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대표적인 기업으로 휴비츠를 봐야 된다. 근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상승이 좀 나타났어요. 신고가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262원, 1263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갑작스럽게 원화 강세 기조로 넘어가는 건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환율 약세가 이어질 거라 보고, 거기에 맞춘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큰 종목군들, 원자재 비중이 작고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큰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휴비츠도 그런 종목이 될수 있다고 보고, 변수가 있다면 중국 쪽에서에 대한 매출이죠. 지금 중국이 도시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조금 변수고, 충분히 지금 신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휴니드가 다시 한번 더 오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제 생각할 때는 이 방송을 보시고, 또는 이제 한국경제TV 방송 보시고 휴니드를 매수를 개인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오늘 LG 넥스원이라든지 기업들이 모습을 상당히 좋게 보였고요. 마찬가지 지금 휴니드도 이제 방산주 안에서는 빅3 중에 한 개라고 저는 보는데, 실적이 이제 동반되면서 바뀔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지금 5월달이 임박할수록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또 이런 청와대 이전도 있고요. 그런 전술적 장비에 대한 재배치도 지속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KPF인데요. KPF도 우리가 이제 뭐 풍력 관련해서 화스너 기업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한 석탄 광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면서 오늘 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가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저는 이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 좀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에너지 대란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관련된 에너지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KPF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하락하면서 저도 새롭게 가입하신 분들 오늘 질문도 엄청 많이 하시고, 종목에 대한 분석도 오늘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아, 다들 걱정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이 뭐 50개, 100개씩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날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제 주식을 잘하는 사람 치고 저는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두개 중에 한 개를 꼭 사야 된다. 그냥, 아니, 뭐, 두개다 사지, 뭐. 저는 그거는 주식 시장에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5%, 지금 7%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7.8%에 팔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7.6%인데, 조금만 7.8%까지 기다려볼까? 7.6%인데, 내일 좀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원래 목표 수익은 6%였는데 지금 오버된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0.1%, 0.2% 때문에 고민하고 안 파시고, 또는 내일 한번더갈것 같아서 안 파시고, 그랬던 것들이 다음날 빠지면 못 팔고, 그런 부분으로 종목군들이 늘어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시장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은 다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또다 같이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놈이 있는 반면 또 천천히 올라가는 놈이 있거든요. 지금은 밑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놈을 바꿔 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투자에 대한 습관을 재정비하는 그런 4월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4월달 남은 기간, 남은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도 우리 종목 크게 급등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